Hello, nice day, good morning.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안녕하세요, 리아TV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보이지만 필리핀은 실제로 지금부터 여름이라 날씨가 너무 덥네요. 오늘 영상은 필리핀 직업에 대한 월급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앞서 필리핀 최저시급을 알아볼게요. 필리핀은 각 도시마다 최저시급이 다른데요. 제가 머물고 있는 앙헬레스 최저시급은 농업은 420페소, 비농업일 경우 390페소, 서비스업은 409페소로 측정이 되어 있네요. 하지만 이 금액은 법적인 금액이지 실제로 얼마나 받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졸리비입니다. 졸리비 같은 경우는 8,000페소에서 10,000페소의 월급을 받고 있고요. 매장 청소하는 직원들은 8,000페소, 안에 계산을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직원들은 10,000페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계산원인 경우 10,000페소에서 12,000페소의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일반 종업원은 11,000페소, 바리스타 경우 12,000페소를 받고 일을 하고 있고요. 필리핀 은행에 근무할 경우 최소 13,000페소에서 15,000페소의 월급을 받으며, 콜센터에 일을 할 경우 18,000페소에서 많게는 25,000페소까지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콜센터가 뭐하는 곳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기업의 AS 센터와 비슷한 곳이에요.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자국 내에 서비스 센터를 두지 않고 영어가 되는 필리핀에 서비스 센터를 둠으로써 인건비를 많이 절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필리핀에 유독 콜센터가 많은 이유인 거예요.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의료 관련 업종들. 의사는 보통 50,000페소의 월급을 받으며, 의료 종사자들은 15,000에서 20,000페소, 그리고 간호사는 20,000에서 25,000페소의 월급을 받고 있어요. 공립 학교 교사일 경우 15,000에서 20,000페소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시골에 있는 학교 교사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8,000에서 12,000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튜어디스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조사를 할 때마다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선일 경우 40,000에서 60,000페소의 월급을 받고, 국외선을 탈 경우 60,000페소에서 80,000페소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네요. 스튜디오스 경우 비행시간과 기내에서 파는 물품에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금액과 다소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기에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가정부의 월급인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가정부 월급은 한 달에 5,000페소에서 6,000페소 사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앙헬레스에서 그 금액으로 일할 가정부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저희도 전에는 가정부를 고용했는데 한 달에 8,000페소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 시골에서는 가정부 1급을 주는 대신 음식이나 쌀로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필리핀 대통령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필리핀 대통령의 월급은 한 달에 40만 페소, 우리나라 돈 약 1천만 원 정도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받으니까 한 절반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워킹 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여성 종사자들의 월급을 알아볼게요. 워킹 스트리트에 일하는 종사자들도 가게마다 다른 일급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거나 일부 서양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최저 일급에 맞춰서 400페소 이상의 일급을 주지만 워킹 스트리트 바깥에 있는 가게나 필리핀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이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의 일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워킹 스트리트 안에 있는 바에 일하는 아가씨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까요?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달에 25일 일을 하고 이 중에 절반은 손님을 만난다는 가정하에 하루 일급 400페소 25일, 그래서 만 페소, 12일 커미션 1800페소 해서 22000페소, 기타 팁 커미션 포함 약 만 페소, 총 4만 페소 가량을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만 원 정도죠. 물론 이 금액이 모든 종사자들에게 해당하는 금액은 아니라 그냥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한 달에 만 페소 이상은 벌 수 있으니까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졸립이나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곳에서 편하게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아가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 사태로 인하여 하루 100페소의 일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사태가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최소 400페소 이상의 일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필리핀에 있는 직업별 월급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조사한 것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봐줬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리아TV였고요. 모두들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